고단백질이에요. 고단백질이에요? 고단백질이에요. 엄청 동결 건조한 건가요, 뇌를? 예, 동결. 선생님 이건 뭐 술에 담근 거인가요? 예, 술에요. 어, 이게 지금 뇌네요. 뇌 보니까 뇌예요. 동결 건조. 얘는 뭔가요? 100%. 이거는 식초. 보리식초. 네? 보리식초 만드는 원료. 아, 이게 뭔데요? 보리인가요? 보리식초, 보리. 예. 가루식기가, 이걸 가루식기가 식초는.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건강식, 흑살 보리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볶은 보리도 있고요. 아, 보리가 건강식. 이거는 얼마인가요? 보리 싹이? 새싹은 얼마인가요? 새싹씨앗. 아, 새싹씨앗. 이렇게 키워서 먹는 건가 보네요. 예, 예. 아, 키워서 먹는 거. 이게 얼마인가요? 새싹씨야? 5,000원. 5,000원? 이렇게? 10,000원. 아, 요거 많아. 누에를 직접 키우시나 봐요, 이렇게? 네. 직접 농사 지어, 보리 농사. 아, 보령에서 직접 이렇게 농사 지으신 거예요? 와, 뉴에 건조깔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채도 있고, 산삼. 산삼 배양근이 뭔가요, 선생님? 배양근? 산삼 배양근, 산삼 배양근이에요. 산삼 배양근이요? 네. 산삼. 배양근이 뭔가요, 배양근? 산삼한테 주는 건가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요 그림이 있잖아요. 아, 키우는 거예요? 산삼을 키워요? 이 물은 뭔데요, 선생님? 물은? 그거 배양수. 배양수. 어떻게 키워요? 네?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키우시는요? 배양수 안에서 키우는 거죠. 배양수 안에서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그거는 저 산삼 배양근 가지고 제품을 본인이 만들어 먹는 거예요. 아, 직접 만들어 먹는 거예요? 산삼 배양근. 산삼이 그냥 자라네요, 이렇게? 씨가 아닌데? 아, 그 배양이라는 게 네.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서 길러내는 거, 분화시키는 거예요. 씨앗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 네, 뿌리를 잘라서 넣는 거죠. 아, 뿌리를 잘라도 그래도 배양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뿌리가 분화가 된대요. 와, 신기하네요. 산삼 배양근. 생채라고 하네요, 산삼 배양근 생채.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